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97페이지 보면 취득쇼인데 그죠? 그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점유에 관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쇼는 3개 점유하고서 20년간 3개를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건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쇼 취득한다 그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죠? 그 중요한 거는 뭘 가지고 되냐면 점유에 한 부동산 취득쇼에서는 점유에 한 부동산 취득쇼에서는 쟁점이 원래 그죠? 여러분 이론할 때다 했던 것들인데 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취득쇼 할수 있다. 그제? 그래서 분명히 자기 건 맞는데 자기 거는 입증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취득쇼 요건 같으면 취득쇼로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부동산 일부. 여러분 뭐죠?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쇼 할수 있다. 근데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부동산 일부하고 또 구분돼야 될게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점유 취득쇼 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일부 등기부 취득쇼도 된다. 그지? 요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 행정재산은 취득쇼 할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재산, 공공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잡종 재산, 취득쇼 할수 있다. 하지만, 자, 일반 재산, 취득쇼 완성하였으나, 취득쇼 완성 후, 등기 전에 행정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은 취득쇼 못한다. 그런 거, 그지?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런 건 이제 여기에서 1, 2, 3, 4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죠? 기본이고, 뭘 가지고 출제하냐 하면은 요 5번을 가지고 출제하는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건딱 취득쇼에서, 그죠? 자, 취득쇼 완성 전에, 취득쇼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쇼 완성 후,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제3자, 양수인에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그죠? 양수인, 제3자,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취득쇼 주장할 수 있다. 취득쇼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취득쇼 완성 후. 자, 여러분,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전이냐, 후냐,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쭉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쟁점 항상 국어. 그지?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등기면이 제3자 새로운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완성한 점유자는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취득쇼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책 그래서
시험은 나왔다 5번과 6번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5번과 6번을 가지고 출제하고 자, 그다음에 됐습니까? 자, 요 6번에서 그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수인 주장 못하지만 양수인이 명의인이 된 때부터 새로운 기산점 요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한 경우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무조건 완성 후에 처분했다고 해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못하지만 그럼 양수인이 명의가 된 때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났다면 20년이 지났다면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럼 요 시작하는 기산점인데 등기 명인 점유자가 동일하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 동일 또는 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변경, 합산, 승계 한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완성 자 여러분 그죠? 그 갑의 것을 자 여러분 그죠? 갑의 것을 어리 20년 땡 했습니다. 자, 갑 등기되어 있는 것을 누가 어리 몇 년? 20년 땡 됐다 그죠? 땡 되었을 때 그죠? 다시 갑 등기되어 있는 것을 어리 20년 땡 완성했단 말이죠. 그럼 땡 완성하면 완성 당시에 등기된 사람에게 무조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규칙입니다. 자, 취득시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이 소유자가 됐습니까? 대전에 살고 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소유자가 지금 등기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리 20년간 땡됐다고 그러면 갑 이름으로 계속 등기되어 있으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어리 계속 서울에 있는 어리 점유하고 있어도 그 20년 중간에 갑이 병에게 자, 처분했습니다. 처분한다는 말은 등기부의 이름을 갑에서 병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 바뀌어도 땡 완성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취득시효나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구를 기준하냐면 점유자를 기준한다는 거죠. 그럼 점유 땡 했다 20년 땡 하면은 일단 점유자 땡 완성하면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20년 전에 등기명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 제3자의 처분한 경우 등기명의는 변경이 있는 경우는 완성하고 난 뒤에 땡 새로운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자 똑같습니다. 요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5번이고 6번은 자 대전에 있는 갑이 됐습니까? 등기돼 있는데 을이 20년 땡 했습니다. 자 땡하고 빨리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3년 되는 째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의인데 완성 당시 명의는 이제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잖아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야, 어쨌든 양수인은 악의일지라도 유효입니다. 양수인에겐 주장 못하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의인데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6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새로운 양수인에겐 주장 못한다. 못하는데 무조건 완성다. 근데 그러면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제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 이행불능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땡 했다. 그럼 자 등 요 소유자는 법률적으로 소유자는 을이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완성 당시 명의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러나 자 을이 등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등기 청구 후 또는 소재기 후 자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 청구 후 또는 소재기 후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 하면은 일단 양수인은 유효고 그런 경우는 악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고 자 땡 완성 후에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는데 자 밑에 6번에 2번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 주장 못하는데 그러면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명의로 등기된 때부터 다시 기산해서 몇 년 20년 하면은 다시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쭉 있으면 그런 걸 놓고 보면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지만 안 그러면 골 때리기 어렵다 이게 취득시효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점유취득시효 보면 297페이지 메뉴에 소유사로 평원공인하기에 세계로 점유 몇 년간 20년간 점유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 평원공인은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시효 기간을 통하여 계속될 필요는 없다. 항상 여러분 우리 요건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죠. 자주 점유해야 한다 하는 거 판명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평원 공연 계속 추정합니다. 추정한 자는 그러면 자주 평원 공연 4개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 추정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3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추정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요건 다 입증할 필요 없고 몇 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는 취득시효를 반대하는 사람이 타주다 강폭이다 은비다 하는 셋 중에 한 개를 입증해야만 점유자가 취득시효 못한다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요 취득시효는 승질은 원시적 취득이지만 그럼 원시적 취득 같으면 처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되지만 절차상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전 등기하게 된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하는 거. 6번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하면은 여러분 100평 중에 40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일부는 점유취득시효 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럼 부동산 일부 동그라미 하고 어디에 점유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 등기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단어 한 개 한 개 글자 한 개 한 개 자 조심해야 되겠죠.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된다 하는 거. 자 여러분 그죠? 자 토지를 사 가지고 건물 짓는데
그래서 경계를 침범했단 말이에요. 한 10평 정도, 뭐 한 5평, 안 가면 2평 침범했습니다. 한 2평 정도 침범했다. 시공상 착오로의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침범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이 핵심 단어, 시공상 착오하면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20년 지났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분할해서 등기하면 된다. 그죠? 시공상 착오를 보면 상당한 면적 하면은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악의 무단 점유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번 취득시효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됐습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완성 당시에 등기된 사람이 등기가 무효다 하면 진짜 유효인 등기 명인에게 청구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소유 명의가 원인 무효라면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구하고 이어서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미등기 완성 당시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완성의 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 말은 3번은 그죠? 3번은 여러분 그 7번에 반가로 3번은 갑건대 을이 20년 땡 했습니다. 땡 해고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20년 지나가지고 갑이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 하면은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점유자는 새로운 명인에게는 등기 주장 못한다 했는데, 요 미등기된 토지인데 땡 그럼 을이 20년 됐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보존등기 갑 이름으로 됐다 이럴 때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바뀐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존등기된 사람에게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반가로 3번 완성 당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완성 후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그 보존 등기된 사람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미등기 갑건데 등기 안 되고 있다가 을이 20년 땡되고 나서 땡되고 난 이후에 갑이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됐다. 이럴 때는 명인이 바뀐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땡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 명인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명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땡 지나고 나서 미등기 토지의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됐다. 명인이 바뀐 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완성 후. 자,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완성 후 바뀌었습니다. 완성 후 바뀌었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자, 새로운 양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에 대한 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요게 돌아오면은 발빠르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 취소 해지의 재매매 등으로 회복되면은 발빠르게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완성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아까 완성 후에 처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 당시 명의는 을이 취득시효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는 선의로 보아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되지 채무불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채무불행 그저 당연히 아니고 불법행위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 후에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알면서 처분했다. 등기 청구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됐습니까? 불법행위. 그럼 채무불이행은 지워버립니다.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고 시효취득자는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막 그런 것들 여러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은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았다 하면은 103조 무효. 그러면 어른 갑을 대위하여 찾아와서 주장할 수 있다. 막 그런 거, 그죠? 막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완성 전에, 자 완성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완성 전에 명인 땡 완성하고 나면 새로운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 9번 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완성 후 양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변경이 있다. 기산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번의 반가로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의 직권주의다.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산점에 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구속받지 않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 시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앞 사람의 점유가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됐습니까? 전 점유자의 기간 중 일정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자, 근데 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앞 사람의 점유가 합산하여 주장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럼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행사 못 하는데, 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그때부터 다시 몇 년? 20년. 변동이 있는 경우도 점유자가 계속하여 점유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공유 지분은 점유 등기부 다 됩니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수용된 경우, 자 완성됐는데 등기 안 하는 사이에 수용됐다 했을 때는, 자 중요한 거는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한 때 그것 동그라미 합니다. 뭐 전에? 수용 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다시 합니다. 뭐 수용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한 때 하나여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이후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이를 기산점으로 취득시효 새롭게 진행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 등기부 취득시효 아까 예 들은 거 꼭 기억하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299페이지 5번 취득시효 효과 갑니다. 취득시효는 여러분 등기하면은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하면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점유자가 소유자가 된다.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299페이지 5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점유 만약에 등기가 되면 점유 개시시부터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점유 기간 동안에 점유자가 뭐 사용료 받았다, 과실을 수취했다, 자기 거 수취한 것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되지 않는다 하는 것,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등기가 안 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가 안 돼도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이때까지 과정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변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럼 등기가 안 돼서도 땡 되면은 적법 점유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가 뭐 불법 점유를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가로 2번 여러분 300페이지 메뉴에 가로 2번 자 취득시효로 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전에 원소유자가 한 권리 행사는 그대로 적법 유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점유 기간 중에 원소유자 한 것도 유효하고, 그럼 점유하고 나서 또 등기하기 전까지도 원소유자 한 것도 그까지. 그래서 점유자가 원소유자가 뭐 20년 땡 됐다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고 한 것도 그대로 유효다. 그러면 점유자가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땡 완성하고 나서는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이렇게 봐도 좋다. 완성 후에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니까 완성 후에 점유 상실이나 매수를 협의했다면 시효이급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자, 완성했습니다. 등기 안 해줄 것 같다.
그럼 나 어차피 너 안 해주면 내가 소송에서 내가 취득 취할 테니까 내가 뭐 그 소송 드는 비용이라 이런 거 그냥 매매하는 형태로 너가 이전해라. 내 돈 줄게. 싸게 팔아, 파는 형식으로 이전해라. 그냥 쉽게 이전받기 위해서 매수를 제의한 것이지 자기가 취득시효 주장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걸 가로 4번 완성 후에 점유 상실이나 매수를 협의했다고 해서 시효이거 포기로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국공유의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되면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면은 취득시효할 수 있고 또 일반재산이 잡종재산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재산으로 되어버리면 취득시효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공동소유로 들어갑니다.